안녕하세요, 미스터 마커진입니다. 자,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오늘도 지난 먹이사슬 1위 사자를 웃음 지르게 만드는 동물들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. 2편의 주인공은 버팔로입니다. 자, 지금 사자 두 마리가 버팔로를 물고 있습니다. 예, 거의 죽을 듯이, 예, 제가 볼 적엔 거의 뭐 성공하지 않았나 싶은데 갑자기 나타난 또 다른 버팔로. 이거 뒤에 또 한 마리가 있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예, 오늘 점심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. 암사자들 지금 쳐다만 보고 있네요. 예, 그것도 모자라서 버팔로들이 공격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운이 상당히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암사자 한 마리, 예, 공중부양, 예, 버팔로가 공중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. 예, 지금 안 죽은 게 천만 다행입니다. 예. 자, 사자, 혼비백산 했겠죠. 예, 지금 저 사자 버팔로한테 다쳐서 갈비뼈만 남았습니다. 자, 여기 또 버팔로가 있습니다. 예, 뿌에서 잘 안 보이는데 저 사이에, 예, 지금 사자 한 마리 좀 누워있죠. 제 생각에는 거의 뭐 곤죽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팔로한테 밟히고, 예, 받치고, 아무리 맷집이 좋다더라도, 예, 저 정도 상황이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. 예,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. 예, 지금 뭐 조금씩 움직이는데 버팔로 쫓아가서 계속 받아버립니다. 일단 그것도 모질라 공중부양까지 시켜버립니다. 예, 공중으로 떴다 떨어졌다. 사자, 예, 저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. 예, 지금 뭐 공중돌기도 하고 지금 땅에 갖다 놓고 발로 짓밟기도 하고, 예. 자, 이 영상 또 버팔로입니다. 예, 숫사자입니다. 제 생각에 버팔로한테 뭐 엄청나게 지금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, 예, 지금 뭐 숫사자 거의 움직임이 둔하죠. 예, 예, 지금 죽어가면서 끝까지, 예, 매달립니다. 예, 버팔로도 지금 코끝에 피가 지금 흐르고 있죠. 아, 숫사자 참 징글맞습니다. 어떻게 저렇게 매달리는지. 오, 예, 또 댐비입니다. 와우, 버팔로, 예, 지금 뿔로다가 완전히 찢어 죽이려고 그러는데 잘 안 걸리네요. 지금 버팔로 다리 붙들고 늘어지고 있습니다. 숫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죠. 지금 사자가 거의 혼수 상태인 것 같은데요, 지금. 예, 버팔로 지금 서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. 죽었는지 살았는지. 자,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예, 지금 버팔로가 지금, 예, 사자 공중부양 시켜주는 영상입니다.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, 예, 그것도 옆구리에 찔러서. 와, 저 사자 안 죽고 살면 병신되는 것 100%입니다. 자, 여기 또 버팔로들이 있습니다. 예, 지금 어수선해 보이죠.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네요. 아, 저기 뭐가 하나 올라왔는데 뭐 누런 게 뭔가 떴는데, 자, 자세히 못 봤습니다. 어, 저기 또 누런 게 한번 떴네요. 어, 저거 보니까 암사자 같아 보이는데요. 예, 저기 보이죠? 아, 안 보이네. 저 어디 있을까요, 지금? 아, 지금 버팔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자가 아까 분명히 암사자였는데, 뭐가 나와 있나요? 아, 저기 지금 뭐가 하나 또 올라왔다 내려갔는데, 아, 자세히 잘 안 보이죠? 예, 아주 촬영을 좀 제대로. 어, 저기 또 좀 올라왔다 내려갔는데, 아, 예, 보니까 암사자 맞네요. 예, 예, 보니까 완전히 죽었네요. 좀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시간 나시면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.